조명 자체를 그렇게 왕구 궁실 이런 것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대만 라운지 위치가 구석진 곳에 있더라고요. 출국심사장 가서 오른쪽으로 쭉 돌면 4층에 한층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차이나 에어라인 데를 가는 것 같네요. 뭐가 많은데 스카이팅인가? 아, 차이나 에어라인. 예, 땡큐. 한국신문도 가방을 넣을 수 있나? 아, 키가 없네. 키가 에메랄드 익스클루시브예요. 비즈니스 클래스. 진짜 미로 같아, 미로. 와, 뭐야 이거? 뭐지? 엄청 신기하네. 아, 진짜 신기하네요. 한번 뭐가 있는지 봐볼까. 야채, 계란, 고기, 밥, 스프. 이제 대만을 상징하는 왕음국 루트가 있다. 스포츠 드링크, 우동차, 코카콜라, 무설탕 코카콜라, 제로네요, 제로. 이런 게 있네요. Can I have one Formosa beef noodle? 딤섬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진 거 많이 먹어야 돼. 야채도 다 기름에 튀기고. 이거는 뭔가 고기가 들어가는 밥 같아. 얘도 왕만두. 얘도 왕만두. 하나같이 다 왕만두밖에 없네. 딤섬. 기왕이니까 왕만두를 한번 먹어봐야겠죠. Thank you. 고기. 야채는 대충 많이 다 먹으면 최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카레소스, 찐야채, 고기, 치킨, 밑보 하나같이 다 안 땡기지만 마지막으로 타이완 맥주면은 모든 게 완성됩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타이완 맥주는 좀 더 단맛이 강한 것 같아요. 대만 사람들이 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Interesting. 우육면의 맛이 참 딤섬. 다섯 고구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명 자체를 그렇게 왕구, 분실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다리도 엄청 많고 이 주문 자체가 큰 것 같진 않은데 좁고 길게 설계된 색다른 느낌을 준 고기 위에다 밥을 쌓아가지고 밥 딤섬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입맛이 잘 맞는 밥하고 동그랑땡을 같이 먹는 거부감이 없는 맛입니다. 이런 고기 만두는 맛이 있긴 한데 상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진짜 배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고기 보면서 떡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항공의 샤워실은 어떨지. 아, 디저트가 있구나. 맛있는 게 많네요. 스트로베리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술도 있고 샤워하고 와서 디저트를 먹어봤습니다. Oh. Can I use a shower room? So for now, it's occupied. Mm-hmm. We will make announcement when it's ready. Number 15. 샴푸와 샤워젤. 뭔가 엄청 깔끔하긴 한데 부족하네요. 어메니티 샴푸가 더 없고 물컵 하나 있고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기왕 들었으니까 샤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은 좀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게 샤워를 하고 나니까 스키가 다 차버려가지고 거울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씻고 나서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장실 바로 옆에 붙어서 있어서 그런지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문을 열리고 시도를 하는 게 좀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게 많은 샤워실이었습니다.